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헤지펀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헤지펀드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도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냐 이런 걸 네. 자꾸 가르쳐달라는 사람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요즘 또 강남에 돈 많은 분들이 헤지펀드, 네. 한국형 헤지펀드에 뭐 가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헤지펀드가 우리들의 영역인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헤지펀드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개념을 딱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텐데요. 어떤 소수의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다수를 통해서 공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들을 공개할 필요도 있고 안 해도 되지만 자기네끼리 모여서 비공개로 모집하고 나서 어떤 투자를 어떤 공격적으로 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파생 상품들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항상 상대적인 수익이 아니라 항상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헤지펀드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사실 첫 출발은 헤지라는 것이 실제로 워낙 그 영어를 찾아보면 울타리, 예. 장벽, 뭐 방지책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울타리 이런 걸 쓰는 건 어떤 위험에 대비하자는 그런 개념인데요. 헤지펀드는 실제 위험 회피보다는 오히려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지펀드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이런 투기적인 성향이 네. 더 강하다라는 것은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부자들이 선호한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이유가 네. 뭐예요? 뭐 굳이 이유를 따지면 뭐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받은 느낌이 이겁니다. 뮤추얼 펀드라는 거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다수의 투자자들 이제 모집하는 거는 다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 쓰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좀 미리 가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죠. 번거롭기도 하고. 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헤지펀드는 소수의 어떤 고액 투자자들을 비공개적으로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비테이션 올리, 네. 초대받은 사람은 입장하고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 클럽 가는데 클럽에 젊은 친구들 뭔가 좀 자기네끼리 모여서 가는 거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헤지펀드가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쪽에 부자분들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의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보면 자동차 새로운 신차 발표할 때 보면 초대받아서 뭐 폴쉐나 이런 것도 BMW 네, 좋은 맞아요. 차들은 딱 초대장만 받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다수를 하는 거냐 소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자분들이 선호할 수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나 뮤추얼 펀드가 대부분의 그좀 뭐라 그러죠? 실망했던 경험이 많은 거죠. 그동안 예, 했던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있고 친구들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거 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도 저는 솔직히 있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헤지펀드가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활성화된 지가 언제부터예요? 네, 실제로 2011년부터 합법적인 시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확산된 건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3, 4년 전부터요. 개별 종목을 포함한 선물 시장이 확대됐고요. 헤지펀드의 설정액이 이제 확대되면서 소위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이 많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2011년에는 2,369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보면 2012년, 13년, 14년까지 1조 8천억 대에서 늘지 않다가요. 네. 2015년 들어부터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특히 2016년에 보면은요. 작년에 보면 6조 6천억이었거든요.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제가 1월 달에 똑같은 방송 이런 주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7조 8천? 8조가 예. 저 언저리였는데 지금 보면 금년이요. 11월 말에 16조 원이니까 금년 딱 1년 만에 11개월 만에 10조 정도가 돈이 늘어난 겁니다. 아 근데 뭐 지수건 뭐 상품이건 유동성의 네.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뭐 네. 그런 건데 이 너무 2,369억 원에 16조로 뛰는 건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죠. 특히 이제 5년 동안 3년 만에 떴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 말 대비요. 펀드 수는 250%나 늘어났고요. 운영 자산 있죠. 자산 규모는 거의 20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한 5% 이상 벌어야죠. 이런 얘기를 과감히 하는 거가 되겠고요. 대체 투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사실상 보면 올 초만 하더라도 올 3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얘기를 잘 아는데요.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올 1분기까지는 헤지펀드가 대한민국 헤지펀드가 유명하게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안 좋았고요. 그게 특히 좋지 않았거든요. 네. 뭐 몇 종목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절대적인 수익률을 하고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이런 대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하면서 고수익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한 여름 이후에 주식시장 확 올라갔고요. 이게 코스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강남 부자, 중산층들의 뭉칫돈이 헤지펀드에 갑자기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지금 갑자기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몰리면 운용사 사무실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한 4, 5년 됐나요? 예. 4, 5년 전에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네버 카운트 투자 자문사들이 불길같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지금 별로 얘기 못 들으실 거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이 다 헤지펀드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최저 설립 자본금이 기존에 60억에서요, 20억이라는 규모 자체를 많다 적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건 사업을 한 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인력 하면 일반 자산 운영 관리 시험 그런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5명 필요했는데 지금은 3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만 보면 이 친구들이 예전에 보면 처음에 초기만 하더라도 시험 매우 어려웠고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급여도 많이 줬었는데요. 예. 근데 요즘 보면 이게 시험이 저는 자격증이 없으나 네. 제가 알기에는 시험이 그렇게 죄송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하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을 구하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헤지펀드 운영하는 운영사가 116개인데요. 네. 올해만 해도 40개로 늘어났고요. 이제는 증권사도요. 네. 증권사도 겸용, 증권사도 헤지펀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궁금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헤지펀드 특징 소개해 주실 때도 소수의 사람들이 큰 돈 모아서 하니까 뭐 좋다, 네. 뭐 VIP 느낌 막 이랬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잘 찾아보면요. 지난 5월에 3호 재간접 공모펀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5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약간 간접적이지만 그냥 헤지펀드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물론 예. 대상은 제한이 됐는데 충분히 찾아보시면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입 범위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넓혀진 건 사실입니다. 의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여기 보는 것처럼 시장 문턱 낮아지면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그 문턱이랑 상관없이 네. 문턱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버느냐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그렇지만 돈이 몰려가는 곳에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이게 왜 지금 또 수익성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까지는 다 마이너스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좋아진 게 몇 달 안 됐다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좋아지냐면요. 주식시장이 화랑에 따른 데다가요. 이 헤지펀드 운영 규정상에 대부분 순자산 4배까지 차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설정했으면 쉽게 해서 4억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선물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현물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다만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전환사채, 신주 인수검사채, BW라고 하죠. IPO, 유상증자, 거기다 이제 공매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툴이 네. 툴이 이 친구들이 많은 게 사실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요. 트리니티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요즘 가장 핫한 곳이라고 뭐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112%라는 거고요. 작년 9월 7시 이후에 원금의 3배에 뭐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중소형주 성장주로 유명한 DS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타이거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30에서 5%까지 얘기 나오고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항상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6개의 우리 자산 운영, 그 헤지펀드 운영사가 있고 예. 또 수백 개의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거를 1, 2등만 쭉 보면 엄청 많이 돈을 번 것 같잖아요. 1등부터 저 끝까지 내보면 마이너스도 수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것만 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근데 상위 클래스를 꼽아보다 보니까 그렇게만 보여주죠, 자꾸. 예. 네, 세일자는 친구들이요. 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네. 헤지펀드 하면 미국 아니에요? 아, 미국이었는데 이거 질문 잘 하셨는데요. 미국은 헤지펀드가 이제 상당히 컸던 거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는데요. 지금은 헤지펀드가 완전히 죽어가는 시대다. 네. 미국은 죽어가는 시대다. 그래서 일본 미국에 관련된 영화 그런 거 보면 헤지펀드가 돼서 엄청나게 세상을 후딱시키고 그렇고 망하는 얘기를 네, 돈도 많이 버는 예. 것 같지만 옛날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금년 3월에요. 블룸버그에서 한국 관련된 기사를 하나 낸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헤지펀드가 지금 저 멀리 한국까지 돈을 싸매고 간다는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한국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골드러시, 노다지 같은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분에서 잘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0년대 인기였었는데 이제는 수익을 꾸준히 내는 헤지펀드가 미국에 거의 없는 거가 되겠고요. 이들이 한국을 먹잇감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요, 미국의 80년대 시장 같다는 거예요. 경쟁의 벌이 없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들을 통해서 훨씬 개인 대비 유리한 효과, 위치를 갖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무서운 것이 북한의 리스크라든가 경영의 투명성으로 시장에서 뭔가 좀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게 많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이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수익의 변화. 지금 펀더멘트랑 상관없이 주가가 위아래 30% 휙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건 그게 엊그저께도 나오잖아요. 예. 어제도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 펀더멘탈 대비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그냥 휩쓸리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여기서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고 미국에서 경험을 갖고 온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엄청난 규약, 엄청난 예. 규정, 엄청난 정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손에 뭐 찔러들어 피 한 방을 안 맞고 네. 냉혈에 같은 네. 이런 친구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노다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올랐다 떨어지라니까 네. 팍 올라가면 공매도 치고 떨어지면 좀 말도 없이 하한가 들어가면 사는 거죠. 이런 그렇죠. 적극적인 전략을 레버리지를 기르니까 이들이 주식을 벌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변동성 뭐 큰 분들한테는 아 큰 지수에서는 해지하는 분들에게는 땡큐죠. 근데 네. 저 이 부분에서 그러면 한국형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형 헤지펀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가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쭉 나오고 있지만 여기 보여드린 것들이 그 언론이나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증권사에서 상담받을 때면 이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개가 있는데 상위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만약 고객이라면 네. 그분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세일자는 누가 지점장이 있거나 누가 있다 뭐 PB가 있으면 네. 수익률 안 좋은 것도 좀 보달라. 그러면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보다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돈 버는데 원하는 데 가는 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요. 과거의 투자 경력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헤지펀드는 과감한 공격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번다고 해서 과거 미래의 수익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특히 운영사가 제시하는 리스크의 범위라든가 투자 대상을 꼼꼼히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걸 많은 분들이 돈을 번 것만 얘기하고 나중에 가면 우리 고객분도 시청자분도 잘못인 게 나중에 하면 딴소리 하거든요. 네. 이 해치펀드랑 성향 자체가 투기적 요인이고 리스크가 큰 겁니다. 쉽게 해서 4배까지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조건 돈 번다는 수익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이건 금물이다.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해체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화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2초만 더 바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